기본 컴포지션을 만들고 이름은 불타는 텍스트 모션으로 합니다. 타이틀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컨트롤, 홈키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홈키를 눌러서 중심축과 텍스트를 센터에 배치합니다. 텍스트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베블 알파 효과를 적용하고요. 엣지 티크니스에는 10을, 라이트 앵글에는 0을, 라이트 인텐시티에는 0.7을 입력하세요.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프리콤프스를 선택한 후 전환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OK 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텍스트 레이어를 다시 우클릭한 후 프리콤프스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두 번째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OK 합니다. 흰색 솔리드를 생성하고 이름에는 불타는 효과라고 입력합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하단으로 이동해 주고요. CC번 필름 효과를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하고 인디케이터는 1초에 놓고 번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인디케이터를 6초로 이동하고 번에 75를 입력하세요. 텍스트 레이어의 모드에서는 오버레이를 선택하고요. 솔리드 컴포싯 효과를 이번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하세요. 컬러는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요.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1번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하고 블러리네스에 40을 입력하여 번지게 합니다. 휴 세츄레이션 효과를 역시 1번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하고 마스터 세츄레이션 슬라이더를 왼쪽 끝까지 드래그하여 수치가 마이너스 100이 되도록 하세요. 노이즈 이름으로 흰색 솔리드를 생성하고 텍스트 레이어 하단으로 이동해 주세요. 프랙탈 노이즈 효과를 이번 노이즈 레이어에 적용하고 레이어 모드에서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 최상으로 이동해 주고요.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 효과를 적용해 주세요. 콘트라스트에 100을 입력하고 유즈 레거시에 체크해 줍니다. 불타는 효과 레이어를 선택하고 S 타자한 후 175를 입력하고 다시 P 타자하고 왼쪽 수치에는 375를, 오른쪽 수치에는 500을 입력하여 확대하고 포지션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제 불타는 텍스트 모션 컴프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소스를 타임라인 패널의 최하단으로 배치하세요. 배경 이름으로 검정색 솔리드를 생성하고 레이어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전환 레이어의 모드에서는 리니어 번을 선택해 주세요. 패스트 박스 뷰 효과를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블러 레디어스에는 30을 입력하고 리피트 엣지 픽셀에 체크합니다. 레벨 효과를 다시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감마에 0.65를 입력하세요. 큐 세츄레이션 효과를 다시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컬러라이즈에 체크합니다. 컬러라이즈 휴에는 30을 컬러라이즈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에스 각각 15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불을 그을린 효과가 됩니다. 센 매트 효과를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하고 테이크 매트 프롬 레이어 목록에서는 1번 전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유즈 포 매트에서는 루미넌스를 선택하세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전환 소스를 다시 한번 타임라인의 최상단으로 배치하고요. 인버트 효과를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여 반전시킵니다.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효과를 역시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사이즈에는 25를 입력하고 CC 컴포시트 효과를 다시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컴포시트 오리지널에서는 다큰을 선택하고요. 1번 전환 레이어의 모드에서 애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프랙탈 노이즈 효과를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요. 콘트라스트에는 200을, 브라이트니스에는 마이너스 20을 입력합니다. 서브 세팅의 서브 인플루언스에는 200을 입력하고 블렌딩 모드에서는 멀티플라이를 선택합니다. 센 매트 효과를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테이크 매트 프롬 레이어에서는 3번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쓰리톤 효과를 역시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하이라이트 색상은 진한 노랑으로 미드톤 색상은 진한 주황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로우 효과를 1번 전환 레이어에 적용하고
Grow Radius에는 50을, Grow Intensity에는 3.0을 입력하세요. 그로우 효과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D키를 눌러서 그로우 효과를 복제하여 더욱 빛나게 만들고요.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본 강좌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고 타임라인의 최상단 레이어에 배치합니다.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Transform, Fit to Comp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컴포지션 크기에 맞추고 모드에서 라이튼을 선택하면 됩니다.